재고 같은 거는 뭐두 문제, 세 문제씩 나와버리니까 이런 거는 제 메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한번 따져볼까? 건설 계약 한 3년에 한번 나오고 수익은 1년에 한번 나오고 보통 그다음에 수취 채권 5장, 뭐 4장, 4장, 5장 합쳐서 뭐한 문제 나오고 뭐 이랬는데 이거는 뭐 건설 재고는 뭐두 문제, 세 문제 나오는 거니까 메인이죠. 저쪽에 유형자산 가면은요 한 세네 문제가 나와. 뭐 많으면 네다섯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8장하고 9장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는 좀, 예, 좀 강의할 맛이 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나오니까 막 바글바글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뭐 별로 잘안 나오고 하니까 제가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겠죠. 시간이 한 시간 만딱 좋네.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도가. 이렇게나 주제가 많습니다. 오늘 뭐 예상 진도는 뭐 5절 정도인데 사실 6절, 7절이 내용이 많고요. 뭐 예상 진도는 5절까지인데 해봐야 알겠죠. 정의인데 예, 핵심 정의는 이제 판매 목적이면서 실물 자산이죠. 그래서 판매 목적인 자산, 뭐 상품 제품 판매하는 거잖아요. 완성품입니다. 뭐 재고의 뭐 종류, 뜻 갖고 시험에 낼 확률은 제로고 그냥 뭐 상식 차원에서 상품 뭡니까? 상식 차원에서 완성된 재고 샀다 상품, 직접 재고를 만들었다 제품이죠. 그래서 유통업하고 제조업 나눠서 설명한다면은. 상식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죠. 뭐 상품이 있죠. 재고 자산 종류가 원재료 있고 제공품이 있고 제품이 있습니다. 요네 가지가 메인이 되는 것이죠. 요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제조 원가. 제조 원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재료도 투입될 수 있고 뭐 제품 만든 사람의 뭐 급여, 뭐 접대비 등등등 수십 가지의 제조 원가 다 들어갑니다. 제조할 때 들어가는 비용 말하는 겁니다.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 다 들어가는 거야. 원재료, 급여 등등등등 접대비, 수도세, 전기세, 뭐 보험료 등등등 다 들어가겠지. 그래도 느낌이 없으면은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수십 가지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다 들어가는데 그게 완성됐으면 제품, 완성이 안 됐으면 제공품, 미완성 제품이라는 거죠. 미완성 제품. 그럴 수 있잖아. 뭐. 자동차를 만드는데 12월 31일 날 이렇게 된 거야. 제조원가가 1,000만 원 본체 바퀴 하나 100만 원 자동차인데 완성이 안 됐어. 그리고 이걸 제품이라고 안 하고 제공품이 1,1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고 내년도가 되면 여기 바퀴 하나가 더 완성돼서 제품 1,200만 원 이렇게 하게. 내년도가 되면 우리는 그 뒤는 잘 압니다. 이 재고 자산, 이 상품하고 제품이라고 하는 이 완성품이 팔리면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간다는 거는 알고 있죠. 팔리게 되면은 요 제품 상품이 나중에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재고 자산과 매출원가는 제로섬이지. 이 재고가 안 팔리면 재고 자산이고 이 재고가 팔리면은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바뀐다. 라는 것을 회계원리 때쭉 공부했고. 그래, 뭐 제공품이 미완성 제품이라 했고. 그럼 원재료는 뭔데? 원재료는 창고에 있는 원재료입니다. 왜냐면은 원재료를 이제 샀는데 물론 제품 만들려고 샀겠지. 원재료 샀는데 얘를 뜯었어. 그럼 제조원가 일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 원재료가 제공품 또는 제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안 뜯었으니까 원재료 이렇게 하는 거죠. 창고에 있는 원재료. 원재료 샀는데 아직 원재료 샀는데 제품 만들 때 투입이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창고에 있는 원재료 보시면 되고. 그냥 뭐이 자체는 그냥 기본이니까 한 거고 시험과는 당연히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위해서 한 거고 아직 생산 중이다. 제공품 말하는 거죠. 미완성 제품. 그다음 이제 원재료는 뭐 어차피 소모품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됐고 원재료는. 사용할 아직은 뜯지 않은 원재료, 이제 앞으로 제품 만들 때 사용할 원재료 말하는 거고 뭐 소모품은 저장품인데 뭐 시험과는 관련 없습니다. 우리는 요네 가지 단어의 뭐 기본 정의를 간단하게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쭉써 있는데 됐어요. 이런 거 읽을 필요 없고 반제품은 참고로 뭐냐면은 이것도 다 시험과는 관련은 없지만 상식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일공정. 만약에 다양한 공정을 걸쳐서 제품이 완성된다고 칩시다. 각 공정 끝나고 판매 가능한 제공품. 그러니까 판매가 가능한 제공품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어차피 글씨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판매 가능한 제공품. 판매 가능하다는 얘기가 제공품인데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 가공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반쪽짜리 제품이다. 그래서 반제품인 거죠. 팔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공품 중에서 판매 가능하지만은 아니면 추가 가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알아서 해라는 얘기. 그래서 반쪽짜리 제품 또는 뭐 반쪽짜리 제공품이 되는 것이지. 예, 쭉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재고자산 잠시만요. 요제 우리 뭐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예, 또 그림 부분 잘 안 들어오나? 예, 재고 쪽에서는 어차피 뭐 요구한다는 것은 회계를 낼 때부터 공부했습니다. 기초 재고가 있고 단기 매입이 있습니다. 매출 원가 기말 재고인데 우리 이제 뭘 공부할 거냐? 얘네들은 맨날 주어져. 항상 주어진다. 숫자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얼만데, 요거 얼만데. 요게 우리의 이제 주인공. 우리 할 일이 이겁니다. 야, 매출원가 얼마냐, 재고자산 얼마냐가 이제 주된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산정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바이 가정. 가정을 해서 금액을 산정한다. 뭐 금액이라 하는 건 수량하고 단가가 있으니까 뭐 수량 측면에 여러 가지 가정들, 단가 측면에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겠죠. 뭐 회계열릴 때 다 공부한 거고 우리는 오늘의 목표 진도가 하여튼 여기까지 하는 게 우리 목표 진도인데 어쨌든 수량의 뭐 세 가지 방법과 단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서 계산하는 거지. 왼쪽을 갖다가 합쳐서 이제 판매가랑 재고를 하잖아요. 기초적으로 뭐 전기말 재고고 단기 매입은 매입이 구입이니까 단기 구입한 상품. 우리 어차피 유통업이니까 기초 상품, 단기 구입한 상품. 500을 갖다가 판매 가능 재고, 판매가 가능한 상품. 만약에 300이 팔렸으면 매출 원가. 그 200은 안 팔렸으니까 기말 상품, 기말 재고 되는 거. 그래서 당연히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항상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이런 거 공부하겠다, 뭐 그 얘기하는 것이죠. 기초 재고랑 단기 매입도에서 판매 가능 재고를 하고 판매된 재고가 매출 원가, 안 팔린 재고는 원래대로 기말 재고. 그래 알고 있어. 이 그림도 이제 그런 거 이제 공부하겠다. 제가 아까 했던 그 얘기입니다. 수량의 여러 가지 방법과 단가 여러 가지 방법들 이제 공부하겠다고 그 얘기를 이제 써놓은 겁니다. 또 이제 앞부분이니까 글씨 좀 보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계속 숫자만 볼 텐데. 어쨌든 뭐 메인은 계산이다라고 했었습니다. 회계 쪽에서. 요 얘기가 또 나오네. 계속 나오죠. 항상 취득원가 나오면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자산 취득이 있어. 여기 이제 취득가. 취득가. 여기다. 뭐 취득가가 뭐 매입가 이렇게 했죠. 뭐 매입가, 자산 구입가. 이때 발생한 비용을 우리 취득 부대비용 하잖아요. 취득 부대비용은 자산이 원칙이다. 예외는 뭐 비용이다. 그러니까 자산 취득과 어떤 이제 자산 취득의 필수적인 비용들. 그러니까 취득 시 필수 어떤 비용들은 여기고 여기는 이제 필수가 아니다. 어떤 낭비적인 어떤 비용들. 이제 필수가 아니다라. 필수가 아닌 비용. 그건 원래대로 비용이다 이겁니다. 물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여기지 원칙이 자산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 같은 거 내가 아파트를 뭐 100억짜리 샀대 근데 취득세가 10억이래 그럼 그 아파트 얼마입니까? 110억 이렇게 된 거죠. 110억이 있어야 그 아파트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득세도 자산가액의 일부다라고 보는 것이죠. 야 어차피 네가 그 취득세 10억 안 되면 아파트 네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 가격의 일부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비용. 야, 자, 아파트 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 저는 이제 뭐 여기저기서 막 강의 하잖아요. 뭐 여러분 뭐 이제 수험 강의니까 뭐 전혀 관심 없는 얘기인데 제가 뭐 신입사원 강의 하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뭐 아파트부터 사라고 집부터 사라고. 신입사원들 막 놀래지. 야, 시부 돈도 없는데 하면서. 그래서 막 제 주변에 이제 집으로 성공한 사람들 얘기하면서 다 제 주변에 부동산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이 없는데 1억 갖고 시작했는데 다 그렇게 됐다고 나중에 쭉 해가지고 뭐 강남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뭐 집이 세 채 네 채 이랬는데 1억으로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이 원래 부자가 아니라 계속 산 다음에 막 갚아 나간 것도 아니야. 빚도 안 갚아요. 아파트 산 다음에 계속 이사를 다니는 거야. 이사를 사고 팔고 저평가 됐는데. 그러면 진짜 그게 갑자기 1억이 뭐 5억이 되고 5억이 10억이 되고 10억이 20억 되고 갑자기 강남 갔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도 걔가 불과 뭐 딴 얘기인데 생각이 나서 갑자기 2017년에 걔가 순자산 3억. 순자산이 뭐냐면 자산 빼기 부채. 자기가 갖고 있는 실질 재산 3억인데 지금 5년 지났잖아요. 반포 갔어요. 34억짜리 샀습니다.
근데 걔가 갖고 있는 3억인데 그게 가능한 거야. 걔는 이사 두 번 간 거야. 두 번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얘기 왜 하고 있지 지금 우리 수원강인데 8억짜리 집을 사 가지고 경희궁자이라고 이제 저쪽에 강북 지역에 새 아파트 이제 들어갔는데 그게 뭐 22억 되고 뭐 그걸 또 기반으로 또 한번 이사 가 가지고 어쨌든 뭐 빚은 물론 있지만은 형식상 재산은 그래도 30몇 억이니까 예, 뭐 걔는 이제 뭐 선거한 추기도 못하지 제 주변에 진짜 부동산 성공한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가까운 애들 중에서는 우리가 확 와닿는 걸로 봤을 때는 최근 일이니까 5년 사이에 뭐 이제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돼야 되면 뭐 월급 받아가지고 집 살 수 있는 분위기 아닙니다. 지금 저도 집이 당연히 있지만 아 당연히라 그럼 좀 재수 없고 집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집이 좀 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이거든요. 뭐 제가 우파 좌파 이런 것도 아니고 정책이도 아니고 어차피 정치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근데 이게 아니라 너무 비싸. 너무 심각하게 비싸. 이게 88년도에 1,300만 원 아파트가 대기업 과장님 연봉이 600만 원. 장모님 옛날에 그랬거든. 야, 옛날엔 있잖아. 자네야. 한 2년 또는 3년 벌어가지고 집을 샀다고 서울에. 그래서 아예 안 믿었는데 우연찮게 신문을 본 거야 작년에. 봤더니 이랬더라고 진짜. 연봉의 두 배. 지금은 대기업 과장 한 7, 8천 되나? 7천 정도 되나? 대충 뭐 그다음에 짜장면 값이 600원. 지금 한 7천 원쯤 되잖아. 그러니까 물가가 한 11배쯤 올랐는데 서울 집값이 뭐 12억이니까 뭐 거의 100배. 그러니까 물가 10배 오를 때 서울 집값 100배니까 아 이거는 최근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미친 듯이 우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산 다음에 집을 산 다음에 무조건 이제 갚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일을 저질러야 돼. 저평가돼 있는 곳으로 계속 갈아탑니다. 그럼 서울 뭐 소위 말해서 뭐 수도권에 살다가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제 친구처럼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뭐 강남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 월급으로는 때려주고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전문직도 다 안 돼, 안 돼. 뭐 이렇게 뭐 성공한 전문직이면 괜찮지, 그렇죠? 저처럼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월급으로는 안 되고 무조건 탁 해서 계속 나중 얘기죠. 여러분 붙고 나서 한 5년 뒤 왜냐면 뭐 월급 뭐 모아야지 처음에 한 5년 동안 시드머니 모으면 한 1억 모으면 그 1억부터 시작하는 거야. 1억부터 왜냐면 제 주변에 다 그랬거든 보면은 다 이제 부동산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전 처음부터 부자인 줄 알았지. 야 집이 세 채 네 채인데 알고 봤더니 10년, 11년 전에 1억으로 시작했더라고. 계속 이렇게 대신에 관심이 있으면 다 됩니다. 근데 대부분 거의 95% 이상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뭐 월급 받아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질러, 질른 다음에 나중에 갚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뭔가 불려나가는 거지. 나중에 붙고 나서 야 내가 이 월급 갖고 어떻게 집을 사? 원래 다 그래요. 전문직 뭐 회계사라고 다를 것 같아, 의사 다를 것 같아. 의사도 뭐 1,000만 원 벌어가지고 생활비 내면 끝입니다. 아, 물론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근데 그게 애를 낳잖아요. 그 1,000만 원 후딱 갑니다. 애 안 낳으면 괜찮지. 근데 애를 낳을 거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게 걔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이제 나중에 이제 5년 뒤 얘기예요. 또는 10년 뒤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드머니 1억 모으면 이제 거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부동산 카페에 딱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너무 먼 미래다. 처음부터 붙어야지. 붙고 나서 월급 받아서 일단 1억을 모으세요. 뭐 그때부터 됩니다. 아니면은 모르겠으면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 또 촉이 좋아서 박스부터 봅시다. 왜냐면 이제 우리들도 아직은 이제 젊으니까 나중에 야 이거 내가 뭐 이거 뭐 월급 받아도 되겠나? 다 어차피 다 안 돼. 다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질르시면 되고. 그리고 요즘에 떨어지니까 참 다행이잖아. 떨어지면 좋겠다. 왜냐면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어떡하냐고. 다 같이 잘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떨어져야 모두가 행복한데 참 좋습니다. 요즘에 막 행복하더라고. 막 집값 떨어지는데 매입 가격에다가 취득 부대병 너무 비싸 요즘에. 그래서 이제 취득부대 말잖아. 이제 관세, 뭐 운임비 등등 다 그냥 자산 취득할 때 발생한 모든 비용 다 더한다. 근데 뭐 막 뉘앙스상 뭐 불필요한 뭐 비용이다 이렇게 나오면 다 그냥 비용인 거고 그런 얘기 없으면 다 자산이라고. 그다음에 우리 알고 있잖아. 매입할인, 매입매도리, 매입환출 다 뺀다고요. 그때 수취채권할 때 5장인가 거기서 했었던 거잖아요. 요놈의 반대가 매출 쪽에서 매출 할인이고 매출 할인. 요놈의 반대가 매출 내놀이에. 요놈의 반대가 매출 환입입니다. 매출 환입.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매출 차감이고 요건 이제 매입가 차감. 그 매입가가 사실 자산 매입가 차감인데 우리는 수업 목적상으로 봤을 때는 상품가 차감이지. 어차피 유통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상품가 차감이다. 오케이. 다 했던 얘기네.
리베이트는 이제 수량 리베이트 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서 깎아주는 거. 수량 리베이트. 물건 많이 사서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100원 주고 샀는데 저놈이 고맙다고 야, 너 물건 많이 샀잖아. 10원 돌려주고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100원 빼기 10원이 당연히 내가 산 실질적인 뭐 매입가가 되는 거니까. 이거고 전페이지로 볼까요? 그래, 그거 봤으니까 이제 뭐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입가는 이제 상품 구입가죠. 그거 이제 취득원가라고. 자산 취득할 때 발생한 금액입니다. 자산 취득 시에 발생한 금액이니까 이제 자산 취득가인 거고. 그다음에 그래 매입가 들어가고 그다음 전환원가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거는 어디 갔어? 알겠다. 그 박스를 또 먼저 봐야 되겠다. 쭉 넘기시면은 여기 있죠? 218페이지. 제조원가. 제가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 이제 실무상은 이제 정말 수십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거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그다음에 이걸 합치면 이제 제조 간접비입니다. 제조 간접비. 다만 그 제조 간접비 일단은 직접하고 이제 간접이란 단어를 얘기한다면은 간접비가 공통비입니다. 우리가 A 제품, B 제품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이 A 제품만 만들어. 그럼 그 사람의 노무비는 뭘 하냐면 직접 노무비. 직접이라는 게 제품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거고. 간접이라는 단어는 제품별로 구분이 안 된다. 공통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공장장의 임금이야. 그런 거는 이제 간접 노무비지. 그럼 간접 노무비 따로 없잖아요. 뭐 그런 게 다 제조 간접비입니다. 제조 간접비. 그래서 간접비라는 게 다 공통비입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저쪽에 원가 관리 1강 가면은 그거 단어부터 배우고 시작하거든요. 우리 지금 재무 얘기를 보통 공부하기 때문에 재무 얘기 먼저 하는데 원가 관리 가면은 뭐 이 단어부터 배워. 제조 원가 3요소에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그럼 직접 재료비는 뭐 이런 거겠지. 어떤 원재료가 들어가는데 A 제품에 들어가. 그럼 그 직접 재료비. B 제품에 들어가 직접 재료비. 제품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농업비 아까 말했죠. 어떤 사람 이 사람 A 제품만 만들어 그 사람의 농업비는 직접 농업비. 나머지 공통비는 다 제조 간접비인데 그걸 갖다가 또 변동비 고정비 성격 쪼개면은 변동 제조 간접비 뭐 고정 제조 간접비 되겠죠. 어차피 원가 관리 가서 배우는 건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제조업 얘기가 이렇게 살짝 나오거든요. 살짝 깨작깨작 나오는데.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거 다 해서 뭐라 하는 거요? 제품. 완성이 안 됐으면 다 해서 제공품 이렇게 하나 다정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노무비랑 제조간접비 합쳐서 전환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직접 재료비고요. 직접 노무비 더하기 뭐 제조간접비. 원재료 갖고 제품으로 전환한다고. 원재료 갖고 제품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전환원가 또는 뭐 가공원가 이런 말도 써요. 가공원가. 원재료 갖고 제품으로 가공한다고. 가공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왜냐하면 원재료 갖고 제품 가공할 때 뭐 노무비 발생하고 직접 노비 여러 가지 공통비 제조 간접비 발생하는 거니까 직접 노비랑 제조 간접비 합쳐서 뭐 전환 원가 또는 가공 원가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말한 매입 원가는 이제 재료비 쪽 얘기하는 겁니다. 재료를 구입하는 거니까 시험에는 제조업 얘기는 거의 또 안 나와요. 실제 기준서 문장에도 거의 안 나오듯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를 이제 먼저 본 이유가 아까 그 글씨 때문에 요거 다시 216페이지로 갑시다. 그래. 취득원가. 자산 취득가 뭐 들어가냐고. 매입원가. 유통업 쪽에 상품 구입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환원가 방금 봤었죠? 그러니까 제품 쪽에 이제 제조원가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장소, 현재 상태. 그 상태가 판매 가능 상태입니다. 판매 가능 상태. 여기 자산 취득이 있다고 했는데 이 취득의 정확한 뜻이 뭐냐. 재고 자산은 판매 목적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판매 가능 상태. 판매 가능 상태가 되면 취득이 완료됐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비교해서 보면 나중에 재고 배운 다음에 유형 배우고 그 다음 무형 자산을 공부할 건데 유형 자산 또는 무형 자산은 사용 목적이거든요. 사용 가능 상태. 얘네들은 사용 목적이야. 사용 목적이 영업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장사할 때 쓰는 목적들. 유형 자산과 그다음에 무형 자산이 있는데 뭐 둘 다 뭐 영업 목적, 사용 목적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지출 하게 되면 자산 아니면 비용이잖아요. 돈을 썼어. 자산 아니면 비용인데 지금 판매 가능 상태까지 지출액은 자산이다. 맞는 것이죠. 판매 가능 상태까지 지출 재고 자산이다. 맞죠? 왜냐면은 자산도 자산이고 비용도 자산이기 때문에 돈을 쓰게 되면 자산 아니면 비용인데. 그러면 나중에 유무형 자산 갔을 때, 야, 사용 가능, 자산이 사용 가능한 상태까지 지출액은 다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이다. 다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어차피 지출했을 때 자산님의 비용이 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럼 이것도 보시면 이제 그 상태가 판매 가능 상태죠. 판매 가능 상태까지 발생하는 기타 등등의 비용이니까 이제 취득 부대비용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품가 또는 뭐 직접 재료비 그리고 뭐 전환원가 직전노비 재정안재비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게 이 문장이 나온다 하면은 이건 무조건 맞는 문장이지 이거는 뭐 틀리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차피 뭐 뻔한 문장인데 나오면은 이런 거는 무조건 맞는 문장.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박스로 봤던 건데 이제 글씨로 다시 한번 봅시다. 매입원가가 이제 상품가겠죠. 상품 구입가 상품입니다. 그 자산 매입가 상품 취득가에다가 관세 뭐 여러 가지 뭐 제세공과금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취득세 같은 거겠죠. 뭐 이런 각종 세금들 운임비 하역료 등등의 여러 가지 발생한 기타 원가 취득 부대비용 등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 부대비용 다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길게 써 있지만은 자산 취득가 플러스 취득 부대비용은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다만 이제 그게 뭐 세금도 될 수 있고 운임비 하역료 다 될 수 있다 기타 등도 다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뺀다고 그다음 리베이트 뺀다고 해서 뭐 아까 매입과 차감 다 박스를 이미 봤었잖아요. 매입 할인 뿐만 아니라 뭐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다 빼고 리베이트 다 뺀다고요. 수량 리베이트. 그래서 그거 이거 문장으로 본 겁니다. 어차피 시험은 뭐 문장으로 이제 글씨가 나오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틀리게 하면은 뭐 차감한다를 뭐 가산한다. 가산한다를 뭐 차감한다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가산한다 차감한다 그 섞어서 되는 거고. 예, 이거 뜻인데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됐고. 매입 할인은 이제 외상대금 빨리 갚아서 깎아주는 거다라고 지난 주에 만났을 때 했던 얘기고요. 이거는 물건 많이 사서 깎아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봅시다. 매출원가가 얼마냐. 수요일 날 3시에 오셔야 됩니다. 3시, 2시간입니다. 매입. 매출원가. 기초재고. 기말재고. 기초재고는 보니까 20만원입니다. 매입이, 여기선 주인공이 매입이지. 방금 뭐 매입에 뭐가 덕지덕지 많이 붙었잖아요.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었고. 만원 뭐가. 여기다가 보험료 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야, 보험료야? 그럼 좀 이상하다. 납득이 안 된다. 이게 자산 취득인데, 보험료가 자산 취득 전에 발생한 보험료도 될 수 있고, 취득 이후도 될 수 있지 않냐. 자산 취득 이후. 그럼 어떻게 하냐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근데 문제 푸는 관행이라는 게 관행. 아무 말이 없으면은 자산 취득할 때 발생한 비용으로 보는 거야. 그럼 자산 처리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만약에 이때 보험료잖아. 취득 이후. 자산 취득 이후의 보험료라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산 보유 중의 보험료.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럼 걔는 비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이니까 취득 전이기 때문에 자산인 거예요. 문제 푸는 관행이다. 자기가 우겨봐도 그런 건 교수들이 절대 안 받아줍니다. 야, 네가 공부 안 했잖아.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아, 물론 원칙적으로 따지면 잘못된 건데. 근데 그게 또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 얘기 없으면은 딸랑 비용만 나왔어. 자산 취득 시에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매입, 애누리, 할인 다 뺀다. 관세 더한다. 관세 5만원 냈는데 그 중에 3만원 환급 받았대. 그럼 다시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세 부담한 건 2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 냈는데 그 3만원 돌려받았대. 그 2만원 관세 된 거니까 순수 관세는 2만원이기 때문에 여기 5만원 더해서 이제 3만원 뺀 거예요. 매입 운임비, 또 대표적인 취득 부대비용이지. 이거는 판관비니까 넣으면 안 되지. 이거 판관비. 판매 시에 발생한 비용이니까 똑같은 운임비인데 이건 취득 부대비용이고 이거는 판매 시에 발생한 판관비니까 여기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판관비니까. 얘는 무시. 매출액도 들어갈 자리가 없지. 됐죠? 매입 할인 뺀다 했었고, 오케이. 야, 이렇게 많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더하고, 빼고, 더하고, 더하고 하면은 순 매입액이 나올 거야. 얼마야? 217페이지. 따로 안 나왔네? 누가 계산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가 나올까? 제가 계산해야 되나? 규제에 따라 안 됐네요. 계산기를 끌게 보겠습니다. 3만원 빼고 0.5 빼고 이렇게 하면은 235,000원 여기가 235,00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도 235,000입니다. 기말재고가 마지막 13번에 15만원 나왔습니다. 빼면은 나머지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서 15만원을 뺍니다.
1885000 이렇게 합니다. 응? 잘못됐어 왜? 15만 원. 아이씨, 계산 잘못했네 여기가. 계산기가 잘못됐나? 왜 갑자기 235,000원 빼기 15만 원 하시면은 2,085,000 이렇게 됐죠? 이렇게. 어차피 주인공은 여기죠. 여기. 여기. 매. 이 자체가 계산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은 이제 보통 요게이 자체보다는 다른 쪽에 하여튼 재고 쪽 하면서 뭐 중간 과정으로 요게 이제 필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문제로 구성시킨 겁니다. 이 자체가 단독 토픽으로 계산 나올 확률은 높진 않은데 어쨌든 중간 과정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 중요한 예제죠. 근데 얘만 중요하다 하기가 그런 게 다 중요해. 그냥 뭐 버릴 데가 없어. 재고 자산하고 유형 자산은 버릴 데가 없습니다. 돼지 잡으면 뭐 다 먹잖아 우리가. 뭐 이상한 뭐 쓰레기 같은 것들도 뭐 다 먹듯이 그냥 뭐 참 버릴 데가 없다. 소도 그렇고 뭐 버릴 데가 없다. 그래서 이 자체가 나올 확률은 높지는 않지만은 꽤 많이 여기저기 문제에서 등장할 거니까 아주 중요한 예제였다. 그리고 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잠깐만요. 요 문장 하나만 보고 쉴게요. 이거 어차피 아까 봤던 거니까. 제조업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아까 봤던 겁니다. 시드원가나 매입원가. 여기선 그 직접 재료비죠. 원재료 구입하는 거. 그다음에 전환원가, 직접업이 제조간접비고. 오케이. 그게 제조원가지. 제조원가고 그 제품이라는 것을 구성한다. 아니면은 제공품을 구성한다.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요 전환원가가 그러니까 직접업이 제조간접비라 했는데 여기 직접업이하고 그다음에 고정비, 제조간접비를 포함한다. 말했죠? 직접업이 제조간접비를 포함한다. 그것이 이제 전환원가라고 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낼려면 낼 수 있는데 이제 맞는 문장 정도로 되는 거죠. 맞는 문장. 여기는 쉬었다가 계십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타 원가. 뭐 기타 원가는 이제 취득 부대비용 얘기하는 거죠. 현재 장소의 현재 상태에 발생하는 기타 등등의 비용들은 취득 원가, 자산가액이다라는 것이죠. 그 상태가 이제 판매 가능 상태까지고 그 판매 가능 상태까지 지출액을 다 우리가 자산 처리한다 했었고 그래서 다음에 원가는 취득 원가가 아니라 비용이다. 탁 시험 내기 참 좋죠. 당연히 몇 번 나왔겠지. 기출액. 그렇죠? 네 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다. 얘는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다 이건데 제가 말했죠. 제가 취득 부대비용 원칙은 자산이지만 예외는 비용이다. 어떤 낭비적인 비용들. 좀 부정적인 단어들이 다 있잖아요. 1번, 2번, 3번 다 부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비용이다. 그다음에 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 보관비용. 그러니까 쓸데없이 보관비용 발생했다는 얘기지. 불필요한 보관비용. 다 뭔가 낭비적인 뭐 불필요한 이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현재 장소, 현재 상태. 그러니까 재고는 이제 판매 가능 상태겠죠. 판매 가능 상태까지 이런 데 기여하지 않는 관리 원가에서 이 상태가 이제 판매 가능 상태고 자산 취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산 취득과 무관한 자산 취득과 무관한 그런 비용이다. 뭐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을 때는 자산이 될 수가 없다. 그다음에 4번은 뭐 대놓고 판매비 관리비죠. 판매 원가니까 뭐 판매비 관리비 되는 것이고. 용역 제공 기업은 서비스업인데 이제 웬만하면 다 노란색 칠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서비스업은 안 칠했죠. 시험이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서비스업은 재고가 아예 없지 않냐는데 있을 수 있죠. 여기 학원도 서비스업이잖아.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는 학원에서 만약에 책을 뭐 만든다 하면은 그 책의 제조원가 책이 제조원가가 그게 제품으로 가겠지. 그 서비스업은 재고 자산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을 텐데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 책 같은 것들이 제조원가 될 것인데. 이런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그럼 포인트가 뭐냐? 그래도 그 와중에 뭐 포인트를 얘기한다면은 직접이란 단어죠 뭐. 직접 이 용역 제공, 그러니까 책 제조하고 직접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인력에 대한 노무비, 기타 등등의 비용들 다 제품가액을 구성한다는 얘기죠. 책으로 쳤을 때 여기는 이제 판매하고 관리 활동 쪽이니까 책 제조하고 무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조와 뭐 직접 관련이 없다. 여기는 제조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뭐 제조 쪽 얘기니까 제품으로 가는 거지 그 재고는요. 제조와 직접 관련이 있다. 얘는 뭐 있다, 이게 없다. 그렇게 해서 걔는 관련이 있으면 제품을 구성하는 것이고 관련이 없으면 그냥 별도로 이제 비용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어차피 제조하고 관련된 수십 가지 비용들 다 제품가에 구성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지금 제조업도 잘 시험에 안 내는 판에 서비스업까지 낼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출이 거의 안 나오고 있다. 양가로보는 저쪽에 우리가 이제 우리 책에 보면 24장의 기타 탑픽이 있는데 그 기타 탑픽에는 생물자산인 게 있어요. 생물자산 뭐 개, 돼지, 뭐 젖소 뭐 이런 거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이상한 게 있는데
그때 가면 다시 한번 제대로 배우는 거지. 지금 뭐 살짝 봅시다. 수확물의 치드원가. 생물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동물 식물일 텐데, 뭐 개, 돼지, 젖소 그런 애들 말하는 건데, 거기서 만약에 우유가 나왔다. 그럼 그게 이제 수확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치드원가 뭐로 삼을 거냐? 순공정가치. 공정가치가 자산 처분 시의 가치입니다. 자산 처분 시의 가치인데, 거기 순자니까 뭔가 뺀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순자가 들어가면은 뭔가 다뺀게 있는 거지. 당기 순이익도 수익 빼기 비용에서 뺀게 있으니까 순자가 들어가듯이. 그럼 공정가치, 자산 처분가 빼기, 처분 부대비용. 그래서 순공정가치. 그렇게 측정한다고. 뭐를? 우유를. 야, 젖소에서 우유가 나왔는데, 우유 팔았을 때 1,000원 될것 같아. 근데 부대비용 뭐 100원이야. 900원으로 해서 차변에 수확물 900원, 대변에 수확물 평가액 900원인데, 그거 나중에 24장 가서 할 거니까 그냥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뭐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재고 쪽에서 같이 섞어서 나올 때가 있어서 뭐 집어넣은 건데, 나중에 24장 가서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틀리게 하면 치사하게 되면 공정가치 하면 틀린 거지. 순자가 있어야 뭐 맞다. 예, 방금 그놈은 이제 24장 가서 볼 거고. 그리고 양고로 6번도요, 지금 설명을 제가 해도 못 알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안 배운 두 가지 용어가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가 표준원가법이고, 두 번째가 이제 소매제곱법인데, 이런 거는 다 앞으로 배울 용어들입니다. 이것도 그냥 싸잡아서 말한다면 둘다 재고자산 실제 원가로 이제 회계처리한 게 아니라 다 어떤 추정치 가짜 숫자입니다. 물론 안 배워서 뭐가 뭔지 모르지. 어쨌든 이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제곱법 다 우리가 배울 건데, 실제 원가랑 유사했을 때만 편의상 편리하다면 쓸수 있다. 다시 그럼 이제 문제 될 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원가랑 그거지, 이 추정치가 유사하지 않으면 쓸수 없다고. 표준원가법은 나중에 원가 관리 가서 아주 더럽게 어려운 장이지. 원가 관리 가서 공부하는 거고, 소매제곱법은 재고 쪽에서 맨 마지막에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면 이제 소매제곱법 배우겠죠. 한 1교시 정도에. 그래서 이제 표준원가법은 이제 원가 관리 가서 배우는 거고, 아무튼 걔네들 다 원가 추정하는 방법인데, 실제 원가랑 유사했을 때만 쓸수 있다. 그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 쓸수 있다. 그럼 틀린 거죠. 유사할 때만 쓸수 있다고. 그래서 회계처리를 표준원 그 어떤 추정치로 할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 참고로 쭉 나오는데, 뭐 지금 읽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소매제곱법 조만간 공부할 거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그냥 궁금하실까 뭐 참고로 써놨는데, 나중에 뭐다 배울 것들이니까 패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장 어려운 게 이거겠죠. 기말제곱 포함 여부입니다. 상황이 뭐냐? 상황은 이겁니다. 뭐 이거 하는 거예요. 역시 왼쪽은 항상 주어져. 기초제곱. 단기 매입은 언제나 이제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역시나 이제 오른쪽이 문제죠. 기말제곱이랑 매출원가. 여기서의 주인공은 요 놈입니다. 이거 얼만데? 그럼 이제 뭐고 어떻게 이제 패턴이 주어지냐면, 실사금액, 창고 실사금액이지. 창고 실사금액이 주어집니다. 주어지지.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빼기가 있는 것이죠. 뭐야, 이거 갑자기 물이 들어갔네. 더하기 또는 이제 빼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말제곱 얼마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뭘 더할 건데? 이거는 이거지. 뭐, 창고에는 있는, 아니, 없는데, 내 재고다. 그럼 걔는 더할 것이고. 만약에 창고에는 있는데 내게 아니야. 그럼 걔는 빼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기말제곱. 그러니까 창고 실사금액이 기말제고 자산 전체가 아니다라는 거지. 거기다가 양념을 더하기 빼기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의 기말제고 얼마입니까? 여기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수익을 미리 땡겨서 한 겁니다. 6장을. 제가 이것만 아니었어도, 야, 제가 원래 수익은 지금 할 타이밍이 아닌데 한 거잖아. 지금 정말 힘들었잖아요. 기준서 문장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문장들이 많이 있었던 게 수익인식 기준서였는데, 아무튼 다 했어. 그래서 이제 수익이 인식되었다면 기말제고에서 제외하고, 수익이 인식되지 않았으면 기말제고에 이제 포함시킨다. 그렇죠. 내가 물건 팔았어. 수익 인식했죠. 그럼 당연히 내 재고가 아니지. 내가 물건 안 팔았어. 수익 인식 아니죠. 그럼 내 재고잖아. 그래서 수익 인식하고 재고는 반대로 가겠네. 이런 거. 그래서 요놈이 요 탑픽, 요 3절이 이제 오늘 지금 뭐 요번 시간에서는 이제 마지막 사실상 주제가 될수 있는 주제인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익하고 반대로 가는 거니까 수익인식 기준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수익을 먼저 한 거야, 사실상. 이것만 아니었어도 할 이유가 없었지. 그래서 내용이 많습니다. 보세요. 뭐두 페이지 거쳐 나오잖아요. 아, 그리고 예제도 엄청 길죠? 예, 하나씩 공부해 봅시다.
미착 상품 첫 번째 단어부터 막히네. 미착 상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걔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운송 중인 상품, 운송 중인 재고, 운송 중인 상품입니다. 상황이 뭐냐면은 지금 X1년 말 현재 여기 이제 미국이다라고 치고 한국이면은 바다에 있는 거야. 이 재고가 X1년 말 현재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에 있다 보시면 돼요. 물론 차에 있을 수도 있고 배에 있을 수도 있고 한 건데 선적한 순간 소유권 넘어간다. 그게 선적지 인도조건. 선적. 배에다 실었다. 차에다 실었다. 선적한 실는 순간 소유권 넘어간다. 이거는 도착을 해야 소유권 넘어간다로 서로 약정을 맺은 겁니다. 그럼 이제 상황이 무려 네 가지입니다. 판매자, 구매자 해서 이제 2 곱하기 2에서 네 가지인데 그럼 이제 하나씩 봅시다. 이제 판매자 입장.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이고요. 판매자 입장에서 재고는 어디 있다고? 바다에 있다고. 바다에 있다고. 12월 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잠깐만요. 여기다가 이제 필기를 해드려야겠다. 하나씩 하나씩. 첫 번째 이제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 순서대로 쓰죠. 뭐 판매자 입장, 구매자 입장. 제가 이거 어떻게 필기할 거냐면은 창고에 지금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내 재고인 거냐 아닌 거냐. 그래서 조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탑픽이 어려운 게 조정이 플러스도 있고요. 마이너스도 있고 또 심지어 조정이 없는 것도 있어. 짜증나. 그래서 이거 어려워요. 창고에 다 없어. 왜? 바다에 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구매자고 이렇게 하면 이제 판매자인데 우리 한국이고 당연히 바다에 있으니까 구매자는 판매자는 창고에 없어. 그리고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두 페이지 걸쳐서 이제 PPT를 볼 텐데 거의 다 창고에 다 없는 거야 사실상. 그리고 내 재고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수익하고 반대로 판단한다고. 수익하고. 아까 그 문장 읽으면서 이해했었잖아요. 내가 물건 팔았으면 수익인데 내 재고가 아니라고. 안 팔았으면 수익이 아닌데 내 재고라고. 이렇게 하면서 반대로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뭐 수익인식하고는 관련 없고 아무튼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 한번 따져보자. 내가 물건 팔았어. 선적지 인도조건. 선적 한 순간 팔았다. 선적을 한 순간 소유권 넘어가다는 얘기가 판매자 입장에서 선적을 한 순간 팔았다라는 것이죠. 수익 인식했으니까 내 재고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재고가 아니다. 내가 배에다가 실었어. 선적을 한 순간 소유권이 넘어간다. 선적을 한 순간 판매한 거다. 수익 인식했으니까 내 재고 아니고 조정사항이 없다. 왜? 같은 거니까 조정사항 없는 것이죠. 구매자입니다. 머릿속으로 화살표 오지, 그렇죠? 미국과 한국이 거래하는데 지금 재고는 바다에 떠 있다 이상이고 역시 창고에는 없고요. 내 재고 맞습니까? 선적한 순간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갔다고요. 이미 내 거야. 비록 우리 회사 창고에는 없지만은 그래서 걔는 이제 더하기가 되는 거지. 플러스 조정. 도착지 인도 조건입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 야, 도착을 해야 소유권 넘어간 거다. 역시 이것도 이제 문제가 판매자가 나올 수도 있고 구매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역시 상황은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구매자든 판매자든 창고에는 없는 겁니다. 거의 다 그런 상황에 창고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재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이슈가 되는 것이고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 판매자 그럼 해보자. 판매자의 요 화살표 머릿속에 요겁니다. 야, 도착을 해야 판매한 거래. 도착 아직 안 했잖아. 판매 안 했으니까 수익이 아니고 그럼 내 재고 맞지. 그렇죠? 야, 도착을 해야 판매한 건데 도착을 안 했대. 그러니까 수익 아니고 수익 아니니까 아직은 내 재고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를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누가 먹다가 이거 치우지도 않은 거야. 어떤 강사님이 사이다 드셨네. 이걸 이제 팔았어. 팔았으니까 수익을 인식한 거죠. 그럼 내 재고 아니지. 내가 이거 안 팔았어. 그럼 내 거잖아. 이거잖아 지금. 당연히 수익하고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냥 더하기. 아 이렇게. 도착지 인도조건 구매자입니다. 머릿속에 이거지 이거. 역시 도착을 해야 내 건데 도착 안 했잖아. 내 게 아니네. 조정상 없죠. 이렇게.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적성품. 적성품 기억나시죠? 우리 위탁 판매. 오늘 오전에 배운 거잖아. 아닌가? 그렇죠. 오늘 오전에 배웠죠. 그래서 이 수탁자가 팔았냐 안 팔았냐. 우리는 위탁자가 주인공이야. 위탁자가 주인공이고 뭐 적으면 또 이렇게 되겠죠. 뭐 위탁 판매. 우리는 이제 위탁자 얘기하는 겁니다. 수탁자가 이제 판매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위탁자 얘기야.
역시나 창고에는 상황이 없다. 창고에는 내 재고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재고를 맡겼죠. 수탁자가 제3자한테 지금 팔았냐 안 팔았냐 거기가 지금 상황이 갈리는 거고 내가 지금 저기 수탁자한테 재고를 맡겼으니까 당연히 창고에는 없는 거야. 수탁자가 팔았으면 위탁자가 수익인식한다. 수익인식하니까 내 재고가 아니고 조정사항 없다. 수탁자가 안 팔았어? 위탁자는 수익인식 안 한다? 그러니까 걔는 내 재고고 더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맡긴 재고를 우리 오전에 배웠죠? 적성품이라고. 위탁자가 수탁자에 맡긴 재고를 적성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성품, 시용 판매지. 시용 판매할 때그 재고를 시성품 합니다. 근데 구매 의사를 표시했냐 안 했냐? 구매 의사를 표시를 했냐 안 했냐? 역시 오전에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하고 재고하고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수익을 먼저 한 겁니다. 역시 우리는 화장품 회사야. 화장품을 준 겁니다. 소비자한테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전화 달라고. 당연히 창고에는 없습니다.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해서 야, 이거 화장품 괜찮네요. 피부 좋아진 것 같고 사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수익인식 했으니까 내 재고가 아니고 조정사항 없고 구매 의사 아직도 표시 안 해서 수익인식 안 하는 거니까 내 재고고 조정사항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했잖아. 이게 더하기도 있고 아직 빼긴 아직 안 나지만은 뭐 조정사항 없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죠. 반품 조건부. 제가 이게 노란색 칠해놨죠. 외우라고 한 거죠. 아무튼 보시죠. 반품 조건, 야, 이것도 오늘 배운 거네. 반품 조건 판매. 반품률 추정이 가능하냐, 안 하냐.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냐, 안 하냐. 일단 요거는요, 창고엔 다 없죠. 이제 물건을 팔았습니다. 물건을 이제 팔았고,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익인식 기준선 달라지지만은 내 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사항이 둘다 없다. 그래서 기억하자는 것이. 왜 그런 거냐? 이거 분기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우자. 이거는 수익인식, 원래는 이거잖아. 수익하고 했을 때는 반품률 추정 가능했을 때는 뭐 인도 기준에 따라서 수익인식하고 반품률 추정이 안 됐을 때는 인도 기준에 따라 수익, 인도 시점에 수익인식하지 않는다라고 오전에 배웠는데 근데 이거는 요거의 어떤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입증하냐? 분기. 여기다가 써드릴까? 반품률 추정 가능했을 때 우리 오전에 배웠는데 또 이제 복습이 안된 상태니까 잘 까먹었지, 그렇죠? 물건 팔았을 때 여기 재고조사 날라갔어요. 반품률 합리 추정 가능했을 때 재고 잡고 매출원가 뭐 잡은 다음에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반품률 추정 가능했을 때 재고자산이 날라갔죠. 내 재고가 아니란 얘기거든. 반품률 합리적으로 추정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재고가 날라갔는데 여기다가 뭘 했냐면은 반환 제품 회수권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이 가능하든 안 하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은 분명히 달라지는 거 맞는데 그렇다고 재고자산은 뭐요? 둘다내 재고가 아닌 거야. 분기상으로 봤을 때. 못 믿겠으면 다시 저쪽에 수익 쪽 분기 한번 보세요. 그럼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어차피 다 날라갔어. 어차피. 그래서 얘는 얘랑 똑같기 때문에 조정사항 없다. 그러니까 반품 나면 무조건 조정사항 없다. 외우자 이겁니다. 왜냐면 이건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 기준서로 봤을 때는 이것도 또 수익하고 반대라서 다 그렇게 됐는데 분기 자체가 개정이 돼. 그러니까 분기 자체가 개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회계라는 게다 분기가 막 개정이 되고 막 계정권 바뀌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하고 반대로 가지 말라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 입증하면은 분기에 보면은 다 입증이 된다. 할부 판매입니다. 얘는 상황이 하나지. 할부 판매. 기억나시죠? 인도하고 나서 할부금을 나중에 쪼개서 받는 것이죠. 역시나 내 손을 떠난 거지. 왜냐면 인도했잖아. 인도했으니까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창고에는 없고, 인도했으니까 수익인식했고, 수익인식했으니까 내 재고 아니다. 인도했으니까 수익인식했고, 내 재고 아니다. 조정사항 없다. 할부 판매도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문제만 이렇게 나와요. 할부금을 뭐 받았다, 뭐 또는 뭐못 받았다 나옵니다. 필요한 정보입니까? 전혀 필요 없는 정보죠. 어차피 수익인식하고 현금하고 관련이 없잖아. 현금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할부금을 뭐 받았다, 안 받았다 나오는데 야 이게 뭐 어떻게 쓰이는 거지? 전혀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할부 판매 나오면은 외워도 되지. 그냥 조정사항 없다고. 그래서 이것도 뭐 항상 조정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이죠. 저당 상품. 저당 상품이 저당이 담보잖아요. 차입후 담보 잡힌 상품이라 보시면 돼요. 이것도 상황의 둘 중에 하나다. 실사 재고에 포함이 돼 있다 안돼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제 차입을 했는데 상품이 담보 잡혔습니다. 우리 회사 창고에 있다가 여기고요. 우리 회사 창고에 없다가 여기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담아. 담보 잡힌 거지 이 상품이 내 거잖아요. 소유권이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은행한테 넘어간 거 아니고 담보만 잡힌 거잖아. 내가 차입을 했고 담보만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거야. 내 거고. 여기는 뭐요? 조정사항이 없다. 여기는 조정사항이 없고 여기는 뭡니까? 더하기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자리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긴 없지만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미인도 청구 판매. 이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미인도 청구 판매. 우리 오늘 오전에 한 거죠. 오늘 오전에 수익인식 끝났으니까 미인도 청구 판매 기억나십니까? 미인도 청구 판매. 이거는 창고에 있는 놈이었죠. 물론 이제 우리 판매자 입장입니다. 아까 걔가 뭐였냐면은 구매자가 물건 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인도하라고 요청한 거 걔네가. 그래서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 창고에 있는 거지. 구매자가 요청한 거죠.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 자기 재고입니까? 아니지. 수익인식했으니까 내게 아니지. 빼는 유일한 놈이다. 유일한 놈이야. 유일. 마이너스 하나 유일한 놈이다. 이것도 적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와사비로 이제 색칠한 게딱두 가지죠. 반품 나오면 조정상 없다. 무조건. 미인도 청구 판매 유일하게 마이너스. 그리고 제가 또 말도 안 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령. 뭔가 좀 부정적인 단어가 있잖아요. 더한다. 말도 안 되는 요령이지. 하지만 그것만 알아도 뭔가 좀 많이 도움이 되죠. 부정적인 단어가 있다. 더한다. 물론 그래봤자 뭐세 가지 정도인데. 그래도 뭐세 개라도 또 하면은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 뭐 위에 거네 개는 뭐 어떻게 뭐 외울 수도 없고 그냥 뭐다 판단해야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판단하고 머릿속으로 어떻게 받아 있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거래하는데 판매자가 나올 수 있고 구매자가 나올 수 있는 그건 이제 생각해야지. 생각하고 어떻게 뭐 외우지도 않고 나머지 보시면 이제 두 갈래로 갈래지잖아요. 부정적인 단어 있으면 더하고 긍정적인 단어 있으면 조정상 없다. 말도 안 되는 요령이죠. 어디 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강의를 듣겠습니까? 아마 저만 이렇게 할 거야 분명히. 긍정적인 단어 있으면 조정상 없고 부정적인 단어 있으면 왜냐면 부정적인 단어가 있다는 얘기가 수익인식 아니기 때문에 수익인식 안 하기 때문에 내 재고다. 그러니까 더한다 이렇게 되는 거. 긍정적인 단어 있으면 수익인식 했으니까 내 재고 아니다. 그래서 조정상 없다 이렇게 된 거고 뭐 하여튼 뭐 뭐라도 잘, 뭐 자기 요령껏 잘 하시면 되지. 할부 판매 뭐 항상 조정상 없고 예, 뭐 저당 상품조차도 긍정적인 단어 조정상 없고 부정적인 단어 조정상 있다 플러스. 미인도 유일하게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공부 많이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 기억이 되는데 상당히 그것도 어려운 주제예요. 제가 봤을 때 재고 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탑 2, 두 번째. 첫 번째는 저쪽에 뭐 이상한 거 있고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시험이 이렇게 잔인하게 나오진 않죠. 우리가 뭐 2차 시험도 아닌데 다만 이제 공부하라고 이게 빡치게 한 거고 실제 시험은 한 3개. 진짜 많이 나오면 한 4개 정도 조정상 나와요. 보통 3개 정도가 많이 나와요. 3개 정도.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처럼 실사 금액 주어지고 세개 나온 다음에 기마 재고 얼마인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쉽지 않겠죠? 방금 배운 걸 이제 바로 써먹는 거지. 방금 배운 거를 이제 바로 써먹어 봅시다. 머릿속으로는 딱 그거죠. 창고 있냐 없냐 또 해볼까요? 그냥 여기다가 창고엔 대부분 없지. 내 재고냐 아니냐. 조정사항 있냐 없냐. 줄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빼기 하는 것이죠. 기말 재고 자산 보아시오. 미착 상품. 그리고 우리가 찾을 건두 가지겠죠. 이게 선적지냐 도착지냐 보고 두 번째가 판매자인지 매입자인지 봐야 됩니다. 다써 있네. 선적지면서 매입자라고. 그럼 이제 창고에는 없죠. 대부분은 창고 없습니다. 쭉 봐서 알겠지만 거의 다 창고에 없어.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이제 지금 바다에 떠 있습니다. 바닥에 있고 왜냐면 지금 항상 우리 12월 말이거든. X1년 말. 그럼 선적하는 순간 소유권 넘어간다고. 내 거라고. 내 거라고. 그러니까 더하기다. 얼마? 10만 원. 이렇게. 두 번째. 역시 미착 상품입니다. 도착지 노조건이고 판매자래. 판매자. 머릿속으로 또 하는 거지. 미국하고 한국 거래하고 지금 바다에 지금 재고 떠 있고 우리는 지금 판매자. 화살표가 저쪽이지. 그렇죠? 위로 가는 겁니다. 그럼 판매 그러니까 도착을 해야 판매한 거야. 도착. 그러니까 창고에 없는 거 맞고요. 바다에 있으니까.
도착을 해야 판매한 건데 도착 안 했잖아. 왜냐하면 지금 항상 X1년 말 현재는 항상 운송 중입니다. 100% 그렇게 나와. 여기 이런 문장 볼 필요도 없어요. 언제나 그렇게 나와. 항상 운송 중이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거는 선적지인지 도착지인지 매입자인지 판매자인지 보시면 돼요. 이건 항상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공부 못하면, 아니 공부 못하면이 아니라 공부가 좀 덜 됐으면 막 이거 읽는 거지. 근데 읽을 필요 없는 항상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그럼 당연히 도착을 안 했으니까 아직은 수익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재고잖아요. 더 해야지. 세 번째, 위탁 판매. 어떻게 하는 게 요령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요령을 알려줬죠. 부정적인 단어 있으면 더하고 긍정적인 단어는 조정상업도. 30만 원을 위탁했는데 그중에 수탁자가 20만 원 팔았대. 10만 원 안 팔았대. 10만 원 안 팔았다. 10만 원만 더합니다. 이렇게 요령으로. 이것도 그럼 꼼꼼하게 해드릴까? 그럼 이제 이것이 꼼꼼하게 하면 복잡하죠. 20만 원 부분이 있고 10만 원 부분이 있잖아요. 창고엔 다 없는데 20만 원 지금 판매했잖아. 20만 원 이제 팔았으니까 20만 원을 팔았으니까 수익인식했고 내 재고가 아니고 조정상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10만 원은 안 팔았으니까 수익인식을 안 하고 수익인식 안 하기 때문에 내 재고고 그럼 더한다 이거죠. 10만 원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요령이지만 부정적인 단어만큼 딱 더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부정적인 단어 더한다. 매입이사 표시 않았다. 저게 뭐예요? 시용판매. 한번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연락주세요. 시용판매. 부정적인 단어가 있잖아. 40만 원 더합니다. 그럼 그거 맞는지 또 한번 검증해볼까요? 창고에는 없죠. 매입이사 표시하지 않았으니까 수익인식 안 했고 그러니까 내 재고다. 더하는 거 맞네. 반품. 조정사항 없어요. 그냥. 응? 외우세요. 왜냐면 어차피 분기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걸 시험장 가서 분기를 생각해? 아니죠. 그냥 더한. 조정상 없다. 반품 나면 무조건 조정상 없고 할부 판매도 무조건 조정상 없습니다. 여기 말했잖아. 페이크로 대금을 뭐 받았다 안 받았다 전혀 무관한 정보입니다. 어차피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아까 뭐 하면 이거지. 창고에는 없다. 왜냐하면 인도했으니까 인도하고 할부금 받는 것인데 인도했고 인도의 시점에 수익을 인식했으니까 내 재고가 아니다. 수익 인식했으니까 조정상 없다. 그러니까 반품하고 할부 판매는 조정상 항상 없습니다. 저당 상품 이것도 말도 안 되게 제가 말했죠. 부정적인 단어 있으면 더한다고. 실사 금액이 포함이 안 됐다. 야, 씨 부정적인 단어 있네. 더한다. 진짜 그런지 볼까요? 실사 금액이 포함이 안 됐다. 우리 회사 창고에 없다. 이런 얘기고 포함이 돼 있으면 우리 회사 창고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내 재고 잡았잖아. 더하는 거는. 만약에 실사 금액이 포함돼 있어. 그러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조정 상 없다. 그러네. 미인도 청구 판매 유일하게 마이너스죠. 아이 깜짝이야. 유일하게 마이너스. 왜냐면은 이제 판매자가 갖고 있잖아. 근데 갖고 있는데 팔았기 때문에 팔았으니까 내 재고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마이너스 되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되는 요미 미인도 청구 판매입니다. 친절하게 써놨죠. 실제 시험장에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을 리가 없지. 판매됐는데 구매자가 구매자 때문에 잠깐 갖고 있다고. 그것이 미인도 청구 판매입니다. 아직 인도하지 말라고 요청을 한 거죠. 구매자가. 그래서 이 800만 원에다가 더하기 빼기 다 하시면 그게 정답. 그래서 뭐 책에 보면 얼마야? 860만 원 이제 정답. 물론 실제 시험은 3개에서 뭐 최대한 4개 정도 조정사항이 나옵니다. 공부는 이제 빡시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뭐 길게 한 거고 이제는 이제 수량하고 단가인데 수량까지는 뭐 다 할 수 있겠다. 잠시만요. 이제 시간이 참 애매하게 남았네. 35분. 잠깐만요. 수량은 뭐 5분도 안 돼서 끝나는데 단가. 그래. 해보자. 아 진짜 애매하다. 수량은 금방 끝나는데 이제 보시죠.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223페이지. 요거 수량 단가는요. 그래도 금방 할 수 있는 거는 회계 올릴 때 그냥 그대로 배운 거 다시 한번 써먹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건 없습니다. 뭐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뭐 회계 올릴 때 했던 거 복습 수준이죠. 와. 정말 머리 지나는 회계학을 하루에 두 번이나 하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스케줄이 진짜 안 나와. 안 나와서 그래도 하루 고생하는 게 낫지. 너무 힘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기록법 보시죠. 실지재고사법 문제부터 봅시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 자체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죠. 그래도 개념은 아셔야 되니까 뭐 풀겠습니다. 기초 단기 매입이고 다 회계 올릴 때 다 한 겁니다. 매출 원가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회계 올릴 때 했던 거 기말 재고. 이거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죠. 100개, 1000개, 1100개, 1100개. 계속 기록법. 지금 주인공은 얘네들이죠. 아,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 아까 처음에 필기했듯이 얘네들 가정을 해서 금액을 산정한다고요. 가정. 수량 측면과 단가 측면인데 그래서 이제 수량 측면 공부하는 것이죠. 계속 기록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판매된 거를 체크한다고요. 800개. 여기 300개라고 가정. 단가 1000원 돼 있으니까 곱하기 1000원 하면은 80만 원, 곱하기 1000원 하면 30만 원. 그래서 끝난 거지. 그게 계속 기록법. 단기 중에 판매된 거를 계속적으로 체크한다. 그래서 어차피 둘 다 합쳐 봐도 1100개가 안 나오니까 한 놈만 제대로 계산하겠다는 것이죠. 한 놈만. 왜냐면 이게 팔링이 800개잖아요. 기말에 300개 절대 안 나옵니다. 누가 막 가져가요. 탐난다고. 뭐 도난, 분실, 파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맞아 때려주거든.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파악하겠다. 두 번째 실지재고사법은 정확하게 반대로 실사만 하는 거. 창고 실사. 기말 가서 창고 실사 250개. 하고 나머지는 그럼 이제 850개라고 역시 가정하는 것이죠. 역시 뭐 단가 1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 때리면 85만 원, 1000원 때리면 뭐 25만 원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혼합법 또는 병행법은 두 개를 짬뽕한 방법이죠. 야, 우리는 꼼꼼한 회사야. 다 파악할 거야. 다 파악할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판매된 게 800개라고 단기 중에 파악이 됐고 실사를 또 하는 건데 250개. 그럼 당연히 어김없이 안 맞지. 안 맞습니다. 50개가 안 맞는데 50개를 갖다가 이제 감모 수량 물론 거기다 단가를 다 때리면은요 뭐 이제 80만 원이고 5만 원이고 25만 원이겠죠. 5만 원 이걸 갖다가 이제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합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왜 생기냐라고 했을 때는 뭐 아까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은 뭐 도난, 뭐 분실, 뭐 파손 등의 이유다. 누가 훔쳐갔다, 막 가다가 박살났다, 뭐 잃어버렸다 이런 것들 때문에 때려주고도 절대로 안 맞는 거죠. 여기서 용어 하나만 챙긴다면은 이제 여기서 장부상 수량, 장부상 수량은 이제 300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수량. 실제 수량은 250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것이 이제 감모 수량이다. 그리고 실제 수량은 창고 실사 수량인데 장부상 수량 뭐냐면은 장부상 수량은 팔리고 남아 있어야 되는 기말 재고 수량. 그러니까 800개가 팔렸으니까 기말 재고로 300개였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리고 남아 있어야 되는 기말 재고 수량이 장부상 수량입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가 300개여야 되는데 실제 까봤더니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이제 50개가 감모 수량이다 이렇게. 왜냐면 다음 시간에 뭐 어차피 다음 시간이면 다 까먹진 않겠네. 이틀 되니까 수요일 날 만나니까 그때 되면은 또 뭐 감모 손실, 평가 손실 막 제대로 배울 거거든요. 뭐 그때 뭐 장부상 수량 빼기 실제 수량 하는데 뭐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고 뭐 이틀 뒤에 물론 다시 설명하긴 할 건데. 그래서 뭐고 이건 너무 간단하지 수량. 5분도 안 걸렸죠. 그래서 앞에 글씨 한번 볼까요? 사실 볼 것도 없는데 너무나 간단하니까 자체가 이게 나올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개념을 아시기 때문에 한 거고 단독 타표로 나올 리는 없고 계속 기록법. 입출고 시마다 수량을 계속적으로 체크했다. 우리가 처음 한 게 계속 기록법이잖아요. 입고는 여기고 출고는 판매된 거지. 둘 다 잘 파악했지 않냐. 그렇게 이제 둘 다 잘 파악했고 그래서 장부상 잔량 수량이 뭐 기말 재고다. 나머지가 다 뭐 기말 재고다. 뭐 이런 얘기고 실지 재고조사법 이미 해봤으니까 일명 실사법이지. 정기적으로 실사, 기말 실사를 하는 거지. 실사법. 그래서 기말 재고를 파악하는 것인데 입고만 기록할 거고 출고는 기록하지 않는다. 입고는 매입이니까 당연히 기록하는데 출고를 기록하지 않고 이제 실사만 하는 거잖아요. 실사만 하고 판매된 거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밀어 넣는 거지. 1100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빼기 이거 해서 850개 한 거기 때문에 판매된 거를 다 기록하지는 않는다. 기말 창고 실사만 한다.
수납법, 계속기록법처럼 판매된 것도 체크하고 기말 가서 실사도 하고 이제 꼼꼼한 회사죠. 감모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앞에 두 개는 감모 손실 파악 자체를 할 생각이 없는 애들이죠. 꼼꼼하지 않은 회사고. 그래서 뭐 감모 수량, 도난 부실 파손 등에 때문에 실제 수량하고 장부상 수량 차이, 아까 썼죠. 장부상 수량 여기서 뭐 300개, 실제 수량 뭐 250개 차이가 감모 수량. 그래서 이런 것이고 우리가 혼합법 썼을 때, 혼합법 또는 병행법 썼을 때만 이게 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사법, 세 번째 혼합법을 다 했죠. 여기는 뭐 예상대로 5분이 안 걸렸는데 여기가 문제야. 시간이 지금 집에 가기도 그렇고, 지금 표정 봐서는 뭐야 갑시다, 뭐 심하게 합시다 이건데 잠깐만 투표나 해볼까? 힘들어서 진짜 애매한 시간, 진짜 애매하다. 진짜 가자. 자 손들. 압도적으로 맞네. 가지 맙시다. 한 명도 없어요. 잠깐만 이게 왜냐면은 뭐 애매한 애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차피 여기부터가 계산이고요. 개별법은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요두 페이지하고 갑시다.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협의를 하죠. 이렇게. 요두 페이지는 어차피 계산하고 할일 없으니까. 여기부터 계산이거든요. 회계가 정말 힘들죠. 힘든데, 그래도 또 6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또뭐 부담은 적어요. 뭐 60점이 만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목표를 또 너무 이렇게 낮게 잡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야, 씨, 60점 만점이니까 나는 원가를 제낀다. 그럼 나중에 꽈락 납니다. 그래서 뭐 미리미리 제끼면 안 되고 지금은 쭉다 해야 돼.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겨울 되면은 그때 뭐 12월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제끼는 거지. 아, 이건 내가 진짜 때려 죽어도 2분 안에 못못못 푼다. 이런 게 있거든. 2분 안에 내가 죽어도 못 풀겠다. 그런 건 이제 버리는 거지, 하나씩. 지금부터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버리면은 50점도 못 맞아요. 안 되고 쭉다 하다가 마지막에 막 버리는 거죠, 하나씩. 그냥 시험장 가면 40개 중에 한뭐 사람마다 다른데 30개 풀면은 정말 잘했다고 뭐 열심히 했네 이거고, 보통 한 25개 많이 풀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또말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계산 막몇개 깨적거다 보면 뭐 종치는 거예요, 사실. 15개 다 찍고 한 번으로 뭐 3번이나 4번 쫙 찍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면 또 의욕이 안 생기지. 다 해야 된다.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 개별법. 원칙은 개별법입니다. 우리 회계 원리 다 공부한 겁니다. 이거 단가 결정하는 거 말하는 거죠. 단가가 다 다르니까 기초 단가 뭐 100원, 매입할 때 단가 뭐 110원, 뭐 날짜마다 다 다르니까 그 단가 결정할 때 역시 매출 원가 기준 어떻게 산정할 거냐? 뭐두 페이지만 보고 가자는 얘기예요. 개별법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개별법 뭡니까? 걔는 가정이 아니죠. 다 쫓아가겠다. 야, 우리가 100만 개가 팔렸는데 만약에 100만 개 팔렸는데 단가를 다 일일이 다 쫓아가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 그거 하기 힘들 때는 선입 손실법 가정이죠. 평균법 가정입니다. 후입 손실법은 안 되는 거지. 후입 손실법은 금지입니다. 후입 손실법은 금지고, 이제 그거는 왜 금지고 한 것들은 뭐 다음에 우리가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 비록 노란색은 안돼 있지만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는 동일한 단가 결정 방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는 그런 게 있어요. 동일한 항목 또는 흡사한 항목은 동일한 방법 적용한다. 이게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한 항목은 동일한 방법 적용하라고. 예를 들어서 초코 우유도 팔고 딸기 우유도 파는데 초코 우유는 선입손실법, 딸기 우유는 총평균법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항목이 흡사하면은 똑같이 통일시키라고. 이게 회계 전체에 깔려 있는 논리입니다. 그 성격과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으면은 다른 방법 적용할 수 있다고. 그렇지. 그 문장이 그 문장하고 사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사한 항목은 무조건 동일이란다. 동일한 항목,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인데 항목이 다르면은 다른 방법 쓸수 있다고요. 그것도 이제 다 회계 전체 다 깔려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성격이나 용도가 차이가 있다. 또 다른 항목들은 다른 방법 쓸수 있다고. 우리가 사과도 팔고 그다음에 저쪽에 뭐 과자도 팔어. 항목이 다르잖아요. 그 사과는 뭐 선입손실법 쓰고 과자에 대해서는 무슨 뭐 평균법 쓰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잘 나오는 게 이거지.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법이 다르다고 그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고에 대해서 다른 방법 쓸수 있는 것을 정당화될 수 있다 하면 틀린 거고 없다가 맞는 것이죠. 뭔 소리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은 미국은 이 땅덩어리가 크지 않겠습니까? 안 가봤지만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나라마다 다 법도 다르고 과세 방법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국한했을 때 여기 뭐 뉴욕이 여기 있을려나? 뭐 LA 안 가봤지만 뭐 그쯤에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여기 뭐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있다. 현대자동차 지사가 다 있는데 여기 선입견법 쓰고 뭐 총표기업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어차피 야 현대자동차인데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쭉 항목이 같잖아. 자동차. 그러니까 너 선입견법 쓰면 너도 선입견법 쓰라고. 과세 방법이 다르다, 뭐 지역이 다르다라고 해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다른 방법 쓸 수가 없다고. 왜냐면 이거 아까 그 논리만 생각해도 이해되잖아. 항목이 같으면 무조건 동일한 방법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나와요. 없다를 있다로 해서 나온 거지. 그래. 보통 문장이 길잖아요. 항상 꽁무니가 중요해. 맨 마지막에 있다 없다 그런 것이 나오는 거지. 뭐 문장 자체를 꼬아서 내지 않습니다. 회계사 문제가 아닌 이상. 자, 마지막 페이지죠. 마지막 이거. 개별법은 어차피 계산 문제는 나올 수 없는 거지. 이거는 단가를 일일이 다 쫓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판매되는 시점마다 개별적으로 판매된 재고 단가를 추적해서 재고 매출원가 산정하는 거니까 실무상으로 거의 있을 수가 없겠죠. 다 일일이 쫓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IFRS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 KIFRS죠. 한국채권 국제회계기준. 한국어로 번역된 국제회계기준이 KIFRS, 한국채권 국제회계기준인데, 통상적으로 상호 견할 수 없는 재고 항목,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재벌이나 용역 같은 거는 개별법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상호 변할 수 없는 재고 항목은 부동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지. 부동산 만약에 뭐 쌍둥이 빌딩이래, 근데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똑같이 생겼는데 시세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서로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똑같이 생겼다더라도 바로 옆인데도 여기는 사거리니까 엄청 비싸고 이거 좀 싸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재고 자산 상호 변할 수 없다는 게 부동산 같은 거죠. 토지 건물 같은. 토지 건물 같은 것도 판매 목적이면 다 재고 자산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부동산 같은 거 그럴 때쓸수 있는 거라. 그냥 부동산 해봐야 건수가 얼마나 되겠어? 1년에 팔린 게. 그러니까 재고 건수가 많지 않을 때쓸수 있는 재고 건수가 많지 않을 때쓸수 있는 제한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이고. 프로젝트별로 생산된다는 얘기는 이제 주문 생산 방식, 주문 생산. 주문 들어와서 하나 만들고, 야배 하나 만들어줘? 배 하나 만들고 거기 조선업에서 건설회사에서 야 아파트 하나 만들어줘? 아파트 하나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주문 생산 방식 이것도 재고 건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쓸수 있는 굉장히 제한적인 방법이다. 얘가 원칙이긴 한데 이럴 때나 쓸수 있지 않겠냐. 대량 생산 이런 거는 쓸수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하지만 걔가 어쨌든 원칙인 거는 맞죠. 예, 여기부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